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의 시장에서 또 눈여겨봐야 되는 주요 종목에 대한 부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에 대한 부분 잠시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위주의 그런 흐름이 여전히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이는 공매도에 대한 일부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도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워낙 이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세가 강하다 보니 글로벌적인 부분에서는 나스닥이나 또는 나스닥 기술주들, 그리고 성장주들에 대한 움직임, 그리고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상승하는 모습이었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그만큼 못 따라주고 있거든요. 자, 당분간은 이 중소형주에 대한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대신에 이제 실적에 대한 시점이 반영되는 7월 달에는 시장에 대한 분위기 좀 더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다만 이번 주는 계속적인 이제 정치적인 이슈, 그리고 개별적인 종목군들에 대한 수급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은 종목별 장세가 좀 더 지속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군들 하나씩 한번 같이 볼 텐데요. 자, 우선 하이브 한번 같이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브가 오늘 급락세가 좀 연출이 됐습니다. 급락이 연출되면서 자, 오늘 7%가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자, 블락딜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지금 현재 8,141억 원을 처분했다라는 뉴스로 하이브가 급락했다라는 거였고,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스틱 인베스트에 대한 잔여 주식이 지난달 유상증자 물량 보유횟수에 걸린 0.47%만 남았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대량 매매를 통해 가지고 처분을 했다라는 부분이었고, 주당 284,000원, 그래 지금 고가 권역에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그 가격대 284,000원, 289,000원대 오늘 종가가 형성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이 스틱 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DPC와 또 연관 있는 기업입니다. DPC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면 알 수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DPC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강한 상승세로 좀 출발했지만 여기에서 여전히 이제 윗꼬리에 대한 부분 자체가 열리면서 지금 조금은 우리가 상단에 대한 막혀있는 구간이 형성됐죠. 지금 여기 20주 20일선인데요. 21선에 대해서 지금 막고 빠졌던 움직임들이 여전히 연출되고 있고, 이런 거는 이제 시세가 죽었다로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 음봉이라도 이것은 시세를 여기에서 이제 죽이는 시세는 아니다. 오히려 여기 다시 한 번 더 눌림목 이후에 돌아서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일단은 어느 정도 차익에 대한 부분 자체가 실현됐기 때문에 그 현금 창출에 대한 그리고 그에 따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앞서 봤던 이 하이브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블락딜 같은 경우 일부 부담이 될 수 있는 과정인데, 지금 일단 빌보드 차트 1위를 방탄소년단이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에서 크게 보도가 되지는 않지만 그에 따른 부분 자체는 주가에 꾸준하게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과정들이라 볼 수 있고요. 다만 수급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이, 자, 지금 현재는 기관이 꾸준하게 이제 매도를 하면서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그 물량 자체를 하단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받아내는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차트에 대한 분위기가 주봉을 물고 가느냐 아니 또는 월봉을 물고 가느냐를 봐야 되는데, 자, 실질적으로 이제 주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금 현재 3일선과 11선 요 사이에 대한 부분 자체를, 자, 이런 식으로 이탈이 일부도 되면서 지금 올라오는 그런 양상이고, 자, 대신에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월봉상에 대한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월봉상에서 여전히 추세가 지금 3일선을 물고 가는, 꾸준하게 이 3일선을 따라서 올라가는 급등 차트를 여전히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세가 꺾였다라고 보기 힘들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블록딜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하락을 하는 주가들이 상당 부분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방탄소년단에 대한 지금 여전한 인기 고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을 감안했을 때 지금 여기서 한 번만에 추세가 이렇게 꺾여서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하단에 대한 이 하단 25만원선 자, 요 정도 고관에서는 지지에 대한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급등에 올리기 전에
자, 손바뀜 이루어졌던 자, 이 26만원 선, 여기에 대한 하단은 상당한 지지점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 지금은 조금 더 관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블락딜 이후에 방향성 자체가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하단에서 많은 이 물량 자체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또 고가 권역에서 물량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26만원 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해 보자. 그리고 만약 매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좀 더 관망해 보자. 블락딜에 대한 경과를 좀 더 지켜보자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업으로 우리가 댓글로 남겨주신 기업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머큐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큐리에 대한 전환사채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어떤 분이 남겨주셨는데, 자, 머큐리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전환사채에 대한 내용을 함께 보면서 내용을 재짚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전환사채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꼭 봐야 되는 내용들인데 꼭 눈여겨보십시오. 자, 150억에 대한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전환사채라는 것은 평소에는 회사채,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회사채를, 회사의 채권을 우리가 전환사채라고 합니다. 그럼 이 150억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표면 이자가 0%, 그러니까 이거를 들고 있더라도 만기 때까지 들고 있어도 이자는 따로 지급하지 않는다. 자, 그 말은 뭐예요, 그러면? 2026년까지, 이게 상한 날이 2026년인데, 자, 2026년에 만기가 되더라도 따로 이자는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150억을 왜 빌려줬을까?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원금에 대한 상환 방법 쭉 나옵니다. 자,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전환가액 1,165원이고, 자, 여기에 하단에 보시면 주식 총수에 대비 9%에 대한 부분으로 시작은 6월 30일 날 시작된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이건 대부분 다 똑같은 얘기고요. 밑에 이제 전환가액이 조정될 수 있는데 70%까지 조정될 수 있고, 자, 주식 가격이 내려간다. 그러면 주식 수가 늘어남으로써 150억을 맞춘다. 얼마까지? 70%까지는 맞춰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최하 가격은 그래 7,116원이 된다라는 얘기고,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납입일이 6월 30일. 그러니까 6월 30일은 납입이 이루어지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전환을 하더라도, 상환을 받더라도 100%다. 한마디로 여기 이자가 붙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도 주식이 상승을 해야지만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누가 들어왔느냐. 한양 메리츠 신기술 사업 투자 조합에서 들어왔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회사를 보면 전환사채를 또 발행한 적이 있느냐를 또 봐야 되죠. 자, 전환사채라는 것만 보면 우리가 나쁘다라고 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 자체를 나쁘다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읽어야 되는지거든요. 그럼 앞서서도 200억에 대한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사채 만기가 2024년 11월 15일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표면 이자가 없었다는 얘기죠. 2019년도 11월 달에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서 지금 11월 달에 청약이 되고 난 다음에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이것도 우리가 NH투자증권이나 KB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들어왔었고, 전환가액이 조정이 되었을 거예요. 꾸준하게 이제 전환가액이 11을 발행해서 발행을 결정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환가액의 조정이라고 보이죠. 자, 전환가액의 조정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9,800원을 현재 이제 조정이 됐습니다. 200억짜리가. 왜 이 9,800원을 조정이 되었냐. 중간에 이제 3개월 단위로 진행이 되는데, 여기 1개월 가중산술평균, 일주일 가중산술평균이라는 게 있어요. 최근 일의 가중산술평균이 있고, 그러면 지금 2019년도 11월 달에 했으니까, 자, 그 다음은 언제입니까?
11월 달이니까 그 다음은 12, 1, 2죠. 그럼 2월 달에 대한 부분의 평균을 매겨가지고 전환가에 결정되는 거고, 3, 4, 5, 그럼 5월 달에 대한 부분의 평균 가격에 또 매겨지는 거고, 6, 7, 8, 8월 달에 대한 부분이 평균 가격에 매겨지는 겁니다. 3월 달에 4,300원으로 크게 빠졌더라도 목표리가 얘네들이 전환가액이 크게 조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전 1개월 또는 최근 일주일, 그리고 직전일에 대한 가중산술 평균을 매기는 거거든요. 가중산술 평균은 거래대금과 거래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이 머큐리에 대해 2019년도 11월 달에 발행됐던 200억은 지금 주가가 9,800원 때 머물러 있다는 얘기예요. 최근에 이제 9,600원까지 조정이 나왔죠. 그러면 그 200억이 들어왔던 것도 여전히 여기 이 횡보권 안에서 머물러 있는데, 걔네들은 이자를 지금 2년 동안 들고 있으면서 한 번도 이익 실현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주가가 반드시 올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전환사채는 우리가 나쁘게 볼 필요가 있다? 아니다. 나쁘게 볼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분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부 횡보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런 횡보권 양상에서 좀 더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기다려보는 전략이 필요하다. 결국 정부 정책에 대한 변화 가능성, 그 부분을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 말이 너무 길었는데요. 자, 그 다음 종목으로 이제 아미코젠도 같이 한번 보실 텐데, 자, 아미코젠도 우리가 앞서 봤던 전화사채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오늘 강한 상승세를 좀 붙였습니다. 자, 아미코젠도 전화사채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급등이 나왔죠. 아미코젠은 자, 아미코젠 같은 경우에 440억에 대한 부분을 지금 전화사채를 총 500억입니다. 총 500억에 대한 전화사채를 발행하는데, 자,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탑업인 출자 자금으로 400억을 쓰겠다, 그리고 시설 자금으로 100억을 쓰겠다고 했어요. 자, 한마디에 탑업인을 인수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지금 호재로 작용하면서 지금 주가가 오늘 다시 한번 6.5%가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자, 아미코젠이라는 회사 자체적인 부분으로도 효소 1위 기업이고 항생제에 대한 주 원료가 효소거든요. 그걸 만들어내는 기업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자, 이런 탑업인 출자 자금을 획득했다는 것은 누구를 인수할 수 있다, 회사를 인수할 수 있다, 그런 기대감에 지금 주가는 한 번 더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제가 판단했을 때 전고점이었던 이 49,650원까지는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강한 상승세를 좀 더 붙일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판단합니다. 긍정적으로 봅니다. 자, 한미약품 보겠는데요. 자,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뭐 그리고 JVN 이 세 가지 기업을 함께 계열사죠. 자, 한미약품이 오늘 이슈가 되었던 것이, 자, mRNA 백신 개발에 대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라는 얘기였고, 자, GC녹십자와 그리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큰 뭐랄까요, 이제 이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CMO 관련해서 위탁 생산에 대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 정도에 대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이고, 자, ST팜 같은 경우에도 그 정도 시설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죠. ST팜이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1년 내에 mRNA 백신 개발을 이뤄내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ST팜이 최근에 스위스 업체와에 대한 부분에서 제휴를 맺으면서 우리가 기술을 가지고 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기술을 기반으로 이런 컨소시엄이 구성됐다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이 한미약품에 대한 주가도 현재는 바닥을 다지고 넘어가는 시점이라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대신 이 한미약품은 우리가 앞에서 한번 크게 휘청거려서 주가가 많이 빠졌었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올라왔던 이유도 사실 기술 이전에 대한 가능성, 기술 이전이 이루어지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 빠지는 기술 이전의 해지가 되면서 빠져버렸거든요. 그러나 이런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시 한 번 더 악재에 선반영됐기 때문에 재평가를 받고 있는 과정이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자,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 번 돌파를 해나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저항 구간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쉽게 돌파가 이루어지진 않을 것이다. 시간적인 부분은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한미약품은 목표가 한 36만원 선 정도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고, 자, 대신 이 한미약품 말고 우리가 지금 한미사이언스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한미 사이언스 같은 경우엔 앞서 봤던 한미 약품보다는 좀 더 저항 구간이 약해요. 자, 좀 더 탄력 있는 움직임을 좀 더 보일 수 있다고 보고요. 그것은 바로 실적적인 개선 기대감이 나타날 수 있죠. 그렇게 본다면 앞서 있던 자리, 자, 상단에 있던 10만원 구간까지는 좀 더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위치적인 부분 자체가 나타날 수 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자회사인 JVM도 주가가 바뀔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권도 한번 움직이면 많이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mRNA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이슈가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아이진으로 두 배 이상 수익이 또 났었잖아요. 그죠? 자, 그런 종목군들을 다시 한번 더 꼭 참고해야 된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오로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오로라 같은 경우 최근에 SM이라든지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이런 컨텐츠에 대한 엔터 관련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던 만큼 현재는 이제 무형 자산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시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오로라라는 기업도 오늘 다시 한번 2%에 대한 상승을 붙이는 모습인데, 자, 실질적으로 이 만화 컨텐츠는 우리가 이제 디즈니가 독보적입니다. 하지만 그 디즈니사에서 이런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상당히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감안했을 때 또 이 오로라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적재산권이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는 양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삼성출판사라는 기업을 보셨을 거예요. 삼성출판사라는 기업이 아기상어에 대한 그 지적재산권으로 주가가 상당 부분 상승을 했던 것처럼 이런 오로라 같은 경우에도 그런 지적재산권이 좀 더 부각될 수 있는 양상이 드러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있는 요 자리, 자, 지금 현재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이 주봉인데, 자, 주봉상에서 중요한 박스권을 돌파를 해서 넘어가는 이제는 지지권역으로 해당되는 자리죠. 이 10,100원대가 하단 지지선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좀 더 상단에 대한 돌파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본다 라는 부분으로 손절가만 10,100원 정도로 체크를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S오일인데요. 자, S오일이 최근에 다시 한번 주가가 못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못 넘어가는 이유 바로 유가에 대한 부분인데, 자, 국제유가가 현재는 우리가 지금 70달러 부근에서 왔다 갔다 계속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유가라든지 또는 우리가 이런 현물 같은 경우에는 수요와 공급에 대한 원칙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수요가 많이 늘어날수록 그리고 공급이 줄어들수록 가격은 올라가게 되죠.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코로나에 대한 극복이 되는 모습도 나타나면서 유가가 상승했지만 오히려 또 글로벌적인 부분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나면서 유가 또 다시 한번 더 소강 상태라는 거죠. 자, 특히 SOL 같은 경우에는 정제 마진이라고 하는 정제 마진 자체가 85에서 90%에 대한 매출 비중을 차지해요. SK이노베이션하고는 달라요. GS랑도 다르고요. 그러면 이 SOL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정제 마진이라는 것은 1분기에 들어왔던 기름을 2분기에 쓰게 되고 2분기에 들어온 기름을 3분기에 씁니다. 그러면 2분기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 1분기에 들어왔던 기름은 싼 기름이죠. 하지만 2분기에는 유가가 올랐습니다. 그런 정제 마진에 대한 시세 차익이 커지게 돼요. 그에 따라 가지고 실적은 당연히 좋게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유가에 대한 움직임이 선반영되는 것이 바로 이런 정유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 SK 이노베이션이나 GS 같은 경우는 계열사들이 상대적으로 많고 매출이 다양하기 때문에 영향을 적게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 SOL은 85에서 90%이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여기서 돌파는 당분간은 조금 어렵지 않나, 오히려 좀 더 소강 상태를 좀 보일 수 있다. 그래서 단기 고점이 10만 5천원대 요 자리 단기 고점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대신 주가가 빠진다면 하단에 9만원대 정도, 9만원에서 9만 5천원 정도 이런 작은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이 연출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매수를 하려던 분들은 9만원에서 9만5천원 요 가격대 좀 더 내려왔을 때 좀 더 지켜보는 저가 매수로 좀 더 동참을 하고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한번 이익실현을 끊어가는 것은 어떨까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5월달에 한전산업이라는 기업 5월 24일 추천주인데 요게 2배가 올랐습니다. 100% 넘게 올랐고 5월 31일날 추천주 플랜티니에서 또 100% 넘게
또 15,000 이상 또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게릴라 이벤트를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의 홈페이지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아직까지 선착순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벤트에 참여하실 분들은 한번 참여하셔가지고 진행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지금은 종목을 어떻게 선정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뭐 단기적으로 찍자마자 그날 곧장 급등하는 종목도 있지만 찍어서 일주일 뒤에 더욱 더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추세를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급등할 수 있는 그런 급등할 수 있는 종목 선점을 함께 해보실 분들은 이벤트 할인이 이루어질 때 그렇게 진행을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책 출판 기념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스타벅스 쿠폰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 인증샷을, 구매 사이트에 구매 인증샷을 남겨주시면 제가 스타벅스 쿠폰을 시원하게 모든 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리뷰 인증샷도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많이 달아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